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전임시장 시절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와 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은 돌연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감사와 수사 의뢰 등으로 시정이 경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행정 잘못으로 천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창원시 감사관실이 지난달 초 발표한 사와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결과입니다. 이후 지난달 29일 창원시 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은 감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창원시는 이틀 만에 해당 국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개인 의견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대기 발령에 앞서 창원시 간부회의에서는 아직 시정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질책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인사조치에 대한 비판성 댓글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게시글은 삭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인사조치라며 홍남표 창원시장이 인사권을 부당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 결과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소장 측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을 하겠는가.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와 대상공원 사업, 마산 해양신도시 등 감사 결과 발표 때마다 정치 공방과 논란이 일고 있고 공무원 사기 저하와 적극 행정 위축에 대한 우려는 시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의 어떤 사기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그 이 적극 행정이 임하는 어떤 그런 자세들에 대한 어떤 격려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잘 조화나 균형을 잘 이루어주기를. 민선 8기 들어 창원시가 밝힌 감사 대상 사업은 모두 14개. 창원시 감사관실은 6천억 원 규모의 봉암산단 완충 저류시설 등 7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요즘 출퇴근길 창원 도심을 지나는 운전자들 불편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창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원희대로 곳곳에서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중앙차선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차량 정체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창원 도심 사거리입니다.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하나둘 차선을 바꿉니다. 지난달 초부터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공사가 시작되면서 편도 4차선이던 도로가 2차선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차선이 좁아진다는 안내는 도로와 인도에 듬성듬성 있는 안내판과 바닥에 화살표가 전부입니다. 차선을 바꾸려다 실패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도 눈에 띕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창원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구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보니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통행시간이 5배는 더 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다 우회 차량이 몰리면서 대방동, 성주동 등 인근 도로까지 정체가 빚어집니다. 한 5배 이상은 길이 막힙니다. 그 화살표 잘 보이지도 않고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차는 들어가야 되는데 서가 있을 수도 없고 뒤는 빵빵거리지.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 시설물을 들이받거나 피하려다 난 사고는 3건. 지난달 8일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작업하던 신호수와 1톤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도 위협받습니다. 먼지와 소음은 일상이 됐고 쌓여있는 공사 자재로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버스 전용 도로가 우리한테 얼마나 혜택이 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도로 신호 건너갈 때도 불편하고 지금 막아놓으니까 돌아서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 지난 9월 초까지 창원시에 접수된 BRT 민원은 40여 건. 현재 누적 민원은 70여 건으로 지난달 중앙차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늘었고 대부분 교통 체증을 지적했습니다. 창원시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차선 구역이 이미 통제된 구간이라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고 예방 대책을 추가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 정책이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고. BRT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창원시는 신호체계 조정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 운전자들의 불편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화약 무기를 선보이는 국립진주박물관으로 가봅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화약 무기를 개발하고 개량해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과 한계를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명과 외로부터 화약 무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조선. 조총부터 불랑기포, 호준포까지 단기간 화약 무기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17세기 들어 조선의 화약 무기는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통제용의 무기 명장이 규격화에 만든 불랑기포와 더 커지고 더 정교해진 천자총통과 현자총통, 길이 127cm, 무게 10kg에 달하는 초대형 조총은 조선을 지킨 주력 무기들입니다.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히려 청나라나 일본보다 조선은 화기를 운영하고 활용하고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국가였다. 1871년 신미양요 때 조선군이 입은 방탄복, 면제 배갑입니다. 삼배를 30겹이나 겹쳐 만들어 탄환을 막아내려했지만 열강의 기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미군이 썼던 탄환은 유선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기술로는 이걸 막아낼 수 없었던 것 같고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의 화약무기 발전사를 다룬 화력조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연발까지 가능한 화기와 조선말 운영궁에서 만든 소포 등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전국 18개 기관으로부터 출품받은 조선 무기와 자료 150점을 선보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지형 자체도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화기를 활용한 전술들도 발전하고 있었고 때문에 그런 DNA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국립진주박물관의 조선무기특별전 화력조선은 내년 3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기온 하만이 영하 2도, 창령이 영하 1도를 보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18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8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는 온화한 서풍으로 인해 당분간 포근하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2도로 출발하는 등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한낮에도 19도로 4월 중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휴일은 일요일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4도, 창령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8도, 김해가 20도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0도, 거창이 영하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8도, 합천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기온이 올라 예년보다 높겠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낮 12시 50분쯤 김해시 진영읍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수색 과정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여성의 사망 원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87명과 장비 29대를 동원해 약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오늘 15일까지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산불 드론 감시단은 쓰레기와 농산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불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산림 주변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불이 났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창군은 마리면에 거주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햅쌀 400kg 1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자는 직접 농사지은 쌀을 17년째 거창군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창군은 이 기부자가 신원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며 익명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